제주도가 우주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꿈나무들에게 우주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강의실에 초등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우주와 관련된 강의가 시작되자 학생들이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수업에 집중합니다. 인공위성이 무엇인지,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학생들이 직접 인공위성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인공위성을 조립해보며 이해도를 높여갑니다. 인공위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 꿈은 과학자인데 앞으로 더 배우고 싶어요. 그냥 인공위성은 약간 뉴스 같은 데에서는 아 그냥 대충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하고 넘겼는데 정확한 정의를 알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미래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항공 우주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성 만들기 등 체험과 우주 분야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도는 우주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콘텐츠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이 자금별 프로젝트가 미래 세대들 앞에 우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될 건지를 좀 심어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우주산업 분야에 대해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다가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